네,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 2 2023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천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우승의 향방을 가리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승점 69점으로 한 점차 선두, 그리고 오늘 경기를 갖는 지금 경기를 갖는 김천이 68점으로 승점차 한 점차입니다.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3점, 하지만 부산이 승리를 거둔다면 부산이 K1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만일 두 팀의 승점이 같아진다, 네, 그러면 K리그 그의 순위 산정 방식은 다득점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지금 김천이 다득점에서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승점이 같아지면 김천이 또 다득점 순위 산정 방식으로 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천에서는 김준홍 골키퍼가 문을 지키고요. 박민규, 김재우, 이상민, 이유현 선수, 그리고 김진규, 강현목, 원두재 선수가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 공격진에 정치인, 이영준, 그리고 김현욱 선수가 위치를 하겠습니다. 네, 22세 이하 카드인 이영준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고, 네, 좌우에 정치인 김현욱 선수를 배치하면서 습격으로 가기 위한 문을 열겠다는 정경준 감독입니다. 그렇죠. 서울 이랜드는 주현성 골키퍼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네 번째 출전입니다. 조동재, 이인재, 박준영, 김민규 선수가 수비 진영에 포진되어 있고요. 츠바사, 이상민, 송시우 선수, 역시 츠바사 선수의 위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인, 호난, 변경준, 스리토비 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난 선수의 골이 터질 수 있을까, 이게 문제겠어요. 네, 호난 선수가 높은 타점을 이용해가지고 김천의 이상민, 김재우 조합에 대한 좀, 네, 괴롭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서울이랜드 박준균 감독도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배치를 갖고 나오면서 좀 각부를, 네, 놓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45분 경기가 김천의 선축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측면에서 땅볼 깔아줍니다. 옵사이드 아니고요. 일단 중앙으로 넣어줬습니다. 올려줍니다만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김천의 공격 중앙으로 내줬고, 중앙 자, 왼발! 이게 벗어납니다. 네, 이영준 선수. 이 선수가 또 볼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상당히 잘 잡아놓고 내렸습니다. 잡아놓고 슈팅까지 갔는데 빗맞았습니다. 네. 자, 통과됐어요. 자, 변경준 공 잡았습니다. 자, 호남 중앙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치고 들어갑니다. 땅볼 깔아줍니다. 그러나 발을 갖다 댑니다. 악정면에서 내줬고 왼발로 높았습니다. 왼발 슈팅까지 송시우 선수가 가져가 봤습니다만 높았습니다. 네, 왼발잡이 송시우 선수가 뭐 타이밍 죽이지 않고 그대로 연결까지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호난 선수를 노리는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호난 선수에게 직접 닿지가 않아도 김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의식을 하다 보니까 세컨드 볼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끌어낼 만한 확실한 킬러 패스가 또 김천에서,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호난. 자, 이런 찬스. 자, 중앙에서 호난 좁혀 들어갑니다. 접어놓고. 아, 미끄러졌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자, 치바사. 아, 골키퍼 펀칭입니다. 골키퍼의 선방으로 일단 위기를 넘기고 있는 김천입니다. 네, 호난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좀, 네, 상황이 아쉽게 종료되나 싶었는데 그 다음 상황에 강한 집중력을 또 보여주면서, 그렇죠, 치바사 선수 슈팅까지 만들었습니다. 치바사. 자, 치바사 올려줍니다. 헤딩! 그러나 이번에도 김준홍 선수 손 맞고 나갑니다. 아, 네. 김준홍 선수도 이영준 선수와 더불어서 20세 이하, 네, 월드컵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스타인데. 그렇죠. 치열합니다. 자, 공을 살려 나오고 있는 김천. 자, 왼쪽으로 터지는 선수가 있죠. 네. 이유현 띕니다. 이유현. 이현 선수가 좁혀 들어갑니다. 악정면까지 들어갑니다. 자, 접어놓고 왼발. 자, 김현욱 왼발. 슛! 골! 김현욱 선수. 김현욱 선수의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자, 1위 경쟁에서 지금 득점 소식을 먼저 전한 곳은 이곳 김천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네. 전반전 38분 김현욱 선수의 왼발 슈팅. 야, 김현욱 선수가, 네, 지금 왼발로 완벽한 페인팅, 그렇죠, 제치고 들어갔어요. 아, 정확하게 아주 꽂아놨습니다. 이유현 그리고 김현욱 선수 두 선수를 제끼고 구석으로 꽂아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연계에 좀 집중하고 있던 김현욱 선수였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과감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죠, 왼발을 이용한 스킬을 마음껏 구사했습니다. 네, 뒤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호난이 가담하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만 이위원까지 다시 한번 연결되었습니다. 이위원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골키퍼 펀칭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왼발 아 높았습니다. 자 박민규 선수가 왼발로 좀 눌러주는 슈팅까지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뜨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김천의 전반 38분 김현웅 선수의 골로 1-0 앞선 가운데 전반전 45분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 선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휘어들어갑니다. 헤딩! 아 빗나갑니다. 잘 돌려놨는데요 이영준 선수. 지금은 김현욱, 이영준 선수 두 선수의 약속된 플레이거든요. 네. 자 끊어 들어가면서 그대로 돌려놨습니다만 네. 살짝 빗나갑니다. 자 김천과 서울 이랜드 1-0으로 김천이 앞선 채 후반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중앙에서 자 접어놓고 왼발 아 이게 빗나가네요. 빗나갑니다. 아 강현복 네. 한 템포 죽일 것까진 좋았는데. 슈팅을 완성을 지칠 못했습니다. 야, 아주 이영준. 좋은 기회 열렸고요. 왼발 슈팅까지. 이영준 포스트 플레이가 그 전에 아주 훌륭했고요. 몸싸움 네. 이겨내고 왼쪽으로 오픈 시켜줍니다. 좋은 패스. 아, 연결 좋습니다. 자, 왼쪽에서 자 접어놓고 자 뒤로 흘려줬고요. 다시 한번 왼발 슛. 아하! 아 살짝 빗나갑니다. 아, 멋진 슈팅이었었는데요. 네, 네. 김민준 선수. 지금 빠지는 동작 거기다가 이제 윤종규 네. 선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으로 오버래핑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같이 만들었거든요. 자, 자 경기가 네. 마무리됐어요. 이제 김천이 네, 승리를 1-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올립니다. 아무튼 뭐 정규 시즌 경기는 다 마무리 지은 정정용 감독 그리고 김천 상무 선수들 네, 마지막 경기도 1-0 승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청주가 동점골 넣은 것 같아요. 동점골이 들어갔군요. 네, 충북 청주가 1-1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김천이 다이렉트. 김천이 네. 승격입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 김천이 2023년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승은 김천 K리그 1으로 바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이 2위, 김포가 3위. 일단 후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극적이군요. 정말 극적인 역전 우승. 네. 이거 김천에게 좀 결례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승격을 향했습니다. 네. 네.